안녕하세요. 피시킹 사들입니다. 오늘은 벚꽃을 요번에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, 오늘은 그냥 벚꽃에 대해서 제가 지었던 시를 한번 읊어주고, 간단하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벚꽃 흐트러지게 핀날 송원 박항선. 양옆으로 늘어선 벚꽃길, 파란 하늘과 속삭이는 솟구치는 분홍 분수대. 누가 더 화사하고 예쁠까? 발그레하게 피어난 얼굴들, 심사하는 날카로운 봄볕. 서로 먼저 인사한다며 저마다 무릎 굽혀 아는 체하며 살짝 주저앉는 꽃가지들, 양옆으로 늘어선 호의를 받으며 늠름하게 봄으로 차려입은 유리구도 들고 서 있는 왕자, 눈처럼 휘날리는 꽃눈 맞으며 사뿐사뿐 신데렐라 되어보는 싱그런 향기 가득한 벚꽃 궁전. 아, 화려한 봄 꿈을 꾸어도 좋으리.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, 오늘은. 예, 제가 이곳에도 벚꽃 축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선 곳을 앞을 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, 점심시간에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그 무슨 이렇게 옆에 호의가 이렇게 호의 병정이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좋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적어봤던 그 동네에서는 그 시기에 3월 중순쯤에서 그때 시작해서 벚꽃 축제가 이런 벚꽃이 한창 필 때는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, 그래서 그때 벚꽃을 보면서 간단하게 적어본 글이거든요. 그래서 벚꽃 축제를 이번에는 제가 못 갔어요. 왜냐면 피었다는 얘기는 듣고 바빠서 못 갔는데, 해마다 가지는 못하고요. 가능할 때 가끔 가긴 하지만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벚꽃에 대해서 써놨던 글을 소개해드리고, 오늘은 일찍 끝내려고 제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서, 오늘도 좋은 벚꽃 같은 화사한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,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.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벚꽃 같은 옷을 입었는데, 이거는 사실 저희 어머니랑 제가 크루즈 모시고 갔을 때 어머님을 입혀드렸던 드레스인데 좀 커요, 저한테. 그렇지만 한번 분홍색으로 이렇게 입어보고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